그래서 저희는 자 요거는 맞는데 이건 취소야. 세 책 맞죠? 복습은 더 안하고 진도 나가면 되겠어요. 요거까지 하고 이거는 취소. 오늘 끝나고 나서 새로 선생님 쪽지 올려놓을게요. 응? 아 어느 거 했어? 10을 했어? 아 맞나? 아, 알겠습니다. 그럼 10 오면 요까지 하고 오늘 수업 끝나고 새로 선생님이 쪽지 보낸 거대로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10 확인하겠습니다. 문장 카드. 선생님 이거 이상해요. 이상해? 뭐 어떻게 이상해요? 선생님 나야 무슨 오케이. 그래서 너 스테이크 좋아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Do you like steak? 그랬더니 또 묻네. Do you like fish? I like steak. I like fish. 자, fish 하지 말고 이제 fish 하자. 그렇죠. 좀 세련되게 F답게 fish. 그다음에 I don't like salmon. I don't like salmon. 다음 I don't like carrot. 2 하면 되겠죠. I don't like carrots. 오케이. 그다음에 나는 버섯을 좋아하지만 당근은 안 좋아해. I like mushrooms. I like mushrooms. But I don't like carrots. I don't like carrots.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피자는 좋아하지만 햄버거는 안 좋아해. I like pizza. But Hamburgers. I don't like hamburgers. 오케이.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서희가 배운 책이 뭘 가르쳐 주고 싶냐면은 오케이. 일단 묻는 말. 됐습니까? 그다음에 그렇다고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말.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말. 또 안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 너도 이거 나왔어? 당장하겠네. 왜 음성 인식을 하고 있지? 키보드를 다 바꿔봐야 되겠다. 바쁘다. 캐지네. 그런 것들을 배웠는데요. 왜 그러냐? 일단 얘 가장 기준이 되는 것부터 설명할게요. Like의 뜻이 좋아하다라는 뜻을 가진 무슨 시라서. 그렇죠. 하다시라서 이 속에 뭐가 숨어있다? 두가 숨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를 가지고 묻는 말을 만들 때나 또는 아니라고 얘기할 때 써먹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럼 나는 스테이크 좋아한다. I like steak였죠. 그렇죠. 근데 안 좋아한다. 만약에 스테이크를 안 좋아한다면 뭐가 되는데? I 그렇죠. don't like가 되는데 어떻게 don't like가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like가 좋아하다인데 여기에다가 안 좋아한다 라는 말을 만들고 싶으면 이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된다? 예, not을 집어넣어야 되죠. 근데 not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누구랑 합쳐져서 do랑 합쳐져서 do not 또는 do not을 줄여서 뭐가 된다? don't가 되고 don't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다가 뭐죠? 가다 go. 그러면 나는 간다 하고 싶으면 I go 하면 되는데 나 안 간다 하고 싶으면 뭐 그렇죠? I don't go 가 되는 거야. I don't go. 그렇죠? 왜 웃지? I don't go. 됐습니까? 이상한 수상한데 소위 약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안 좋아한다 니까 don't like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마찬가지 you like 하면 뜻이 뭐 you like 너는 좋아한다 그렇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는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고 너는 좋아하니? 라고 묻는 말이라면 이 속에 숨어있던 do를 꺼내서 do you like 하면 너는 좋아하니가 되고요. you like가 묻는 느낌이 들어요. do you like가 묻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묻는 말이 된다 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어떤 이름씨를 좋아하니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러면 스테이크 이렇게 쓰는데요. EA가 무슨 소리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E 그러면 stick 에 또는 A 여기서 A가 된 거예요. OK
오케이. 그 다음에 세먼인데요. 이거 셀몬이라고 안 읽고 세먼이라고 읽죠. 그러면 세먼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조심해야 될 게 누구가 L이 소리나지 않는다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업데이트 좀 부탁할게. 땡큐.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특이한 게 하나 보이는데 P자는 셀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뭘 보고 할 수 있냐? 만약에 셀 수 있는데 한 개면 영어에서 뭐라고 했을 테고 P자라고 했을 거고 여러 개라면 P자Z 했겠지, 그치? 근데 이것도 하지 않고 이것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얘를 셀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근데 햄버거는 셀 수가 있냐? 여러 개라는 얘기고요. 당근은 보니까 그럼 셀 수 있는 것 같아, 뭐 셀 수 없는 것 같아? 셀 수 있는데 여러 개인 거지, 그치? 그럼 버섯은 셀 수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사실은 피쉬에 대해서는 좀 설명할 게 있는데 아직 서희가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5학년 때 설명할게. 오케이, 수고했어요. 네.